안녕하세요. 건강 아이콘 이상대의 1분 뒤통수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수건을 이용해서 할수 있는 운동 두 가지. 수건을 이용해서요, 멋진 팔을 만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 운동하시면요, 이팔 앞에 부분을 탄력 쪽으로 바꿔줍니다. 팔 앞에 부분을 이렇게 근육을 만들어주고 지방을 빼주고요. 그 다음에는 팔뚝 뒤에 살을 빼주고 근육을 만들어주는 동작입니다. 수건만 있으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운동 좋아합니다. 아령이나 이런 바벨 같다가 운동 많이 하신 분들은 이렇게 수건을 하시게 되면 색다른 자극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 잘 보세요. 이렇게 의자에 앉으세요. 그 다음에 수건을 이렇게 잡습니다. 자, 위에 잡아주세요. 이렇게 잡으시고요. 그대로 위로 올리면 돼요. 10초 하나. 요거 되게 좋아요. 요거 알려주니까 우리 회원님들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둘. 이러고, 셋. 네, 지금 보면은 하체의 체중을 수건에다가 실어가지고 위로 들어 올리고 있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두근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두근에 상당한 자극이 들어갑니다. 이두근은 어깨부터 밑으로 떨어지는 팔 앞쪽 근육인데요. 이렇게 크게 올라오죠, 지금. 하나, 둘. 다 하면은 반대로 잡고, 그대로, 하나, 둘. 이번에 왼쪽이 많이 들어와 있죠? 하나, 둘. 양쪽 다 들어가는데요. 다리 있는 쪽, 방향 팔 쪽이 더 많이 자극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하나, 둘. 하나, 둘. 중요한 거는 위에서 꽉 짜주기. 완전 꽉 짜줘야 돼요. 터져버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느낌 좋다. 자, 그 다음에는 팔뚝살입니다. 자, 수건을 잡으시는데요. 뒤로 봤을 때 손바닥이 뒤에 봐야 돼요. 이렇게 잡으면 안 돼요. 손바닥이 뒤를 바라보게. 자,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그대로 옆으로 들어올립니다. 쭉 하나, 둘, 이거 느낌 좋아. 둘, 오케이, 셋, 가까이 모시고. 자, 네, 지금 보시면 팔 뒤쪽에 상당히 힘이 많이 들어가고요. 등살 빼는 데도 좋아요. 다시 쭉, 등 가운데 살 많으신 분들, 팔뚝 뒤에 살 늘어지시는 분들 이 운동 하시면 상당히 좋아집니다. 다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마지막, 하나, 둘.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한번 하실 때 20개씩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 올리는 거 20회고요. 다 하시면 반대로 바꿔서 20회고요. 다 하시면 돌려가지고 이렇게 20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면 수건으로도 멋진 팔 만들 수 있습니다. 헬스장 안 가도 됩니다. 자, 이상대와 함께하는 1분 뒤통수 운동. 건강한 아이콘 이상대형 많이 응원해주시고요. 항상 감사합니다. 멋진 월요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